알겠습니다. What are you reading? 야 빨리 푼다. 아 됐지. 구원색 할 뻔 했어. 어? 구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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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색 좋아했다. 이야. 구원색. 사람이 넘치는 레그스 캉이야. 안중한테 어떻게 안중에서 이렇게 살려. 사람이 넘치는. 너무 웃다. 너무 웃기다. 자, What are you reading? 너 뭐 읽고 있니, 진아? The novel, novel Life of Pi. Life of Pi 봤어요? 그 뭐야? 아, 파이. 어, 호랑이. 진짜 있는 거예요? 뭐? 저 Life of Pi. 어, 이거 진짜 있어. 보트에서 호랑이. 아, 그 맞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파이. 유튜브에서 보시면 안 되죠. 정말 영상미가 기가 막혀. 호랑이한테 어떻게 사라져. 어쨌든 그 소설 Life of Pi를 읽고 있습니다. It's a story of boy and a tiger. 누구의 이야기야? 소년과 호랑이의 얘기입니다. It's a great book. 그것은 좋은 책이야. I have seen the movie of it. 그런데 자 그거에 대한 영화도 봤어 라고 했습니다. 난 이미 그 영화까지 다 봤단다 라는 정도의 어감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I prefer the movie to the novel. 자, 누굴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광진이 형? 아, 당연히 무비죠. 아, 무비지. 어. 오. 기가 막혀 들어, 영상이. 오케이. 어, 그리고 또 되게 그 해석 읽어보면 날쏭달쏭. 모유 뭐. 어, 소설 읽었어? 어, 책 읽으세요, 책. 자, 영화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읽어야 돼, 일치 문제. 그래서. Why do you like it better? Why do you prefer? 왜 그걸 더 좋아하고 있니? The scenes are very beautiful. 장면들이 아주 예쁩니다. And the tiger looks so real. 타이거는 자 여기 이것도 틀리죠 형네. 자 여기다가 리얼리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세진. 리얼리. 아, 리얼리 하시면 안 돼요. 리얼리 한 사람이 있어요. 뭐? 리얼리 해당 안 맞는 거예요? 뭐라고? 리얼리가 들어가면 뭐가 안 돼? 아니 안 되지 그냥. 어. 근데 이제 부사라고 생각할까봐 여기 보었는데 어. 너네는 이미 세뇌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오세진은 쌤이랑 2주째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아직 덜 세뇌가 됐습니다. Have you listened to? 들어본 적 있니? Jane's new song, Jane의 다른 노래 이것은 경험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제인 노래 걸프렌드 들어본 적 있니? 요즘 여친. 어? 네? 여친. 아 여친. 어. 김지현. 예. 네. 예, it's really cool. Cool 뭐라고 했어? Cool. 멋지지. 아 멋져요. 노래 너무 멋져요. 또 기타 파트 is great. Great. 기타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자, there's also dance version. 댄스 버전도 있어. 뭐해? 노래 우리 앨범. 앨범에서. 쌤 그래서 고1 때 그 중학교 친구들이랑 가서 앨범 녹음한 적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 많으세요? 어? 인생에는 중고딩 때 다양한 경험해야지. 다양한 어. 그래서 이제 CD 한 9장 구워서 학교에 뿌렸어요. 어? 거기서 왜? 밴드랑 이름 뭐야? 어? 밴드랑 이름 아, 밴드는 아니고 우리 네 명이서 보컬 이니에지. 이니에지. 어. 동방신기 따라했어요. 이니에지. 쌤이 이니였어. 이은숙 쌤. 그래서 진짜 지금도 가끔씩 이 얘기 나오면 너무 숨고 싶어. 너무 터프해요. 쌤 그래서 여기 인자 써가지고. 맨 앞 글자는 이제 자연이야, 자연. 두 번째는 이제 멤버 그거야. 그리고 여기는 한자말로 특성 같은 거 해가지고. 쌤, 이거 해인 유서였어요, 해인 유서. 그래서 유서는 한자로 이제 부드러운 미소라는 거예요. 바다에 부드러운 미소. 그 당시 틱톡 있었으면 쌤 지금 자살했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말하면서 좀 빗빨개져 그때. 바다에. 어. 진짜 좀 빨개졌어. 거의. 어. 어? 약간
약간. 아 그래서 이니에지 첫 번째 멤버 혜인 유서 신범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여기 의. 그래서 걔는 지의 천미. 뭐 어디서? 땅에 첨가지 아름다워. 오. 아, 그 미모 멤버였거든. 미모 멤버.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땅 있고 하늘도 있지. 하늘의 기쁜 춤. 아, 너무 웃기다. 별의 아름다운 목소리. 그래서 여기서 여기 두 번째 글자로 이니에 제가 형성이 됩니다. 별의 아름다운 목소리. 아, 너무 슬퍼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녹음하러 가서 화음도 넣고 현준이 개그. 그래서 이제 그 수록곡 7개 넣고 이제 각 멤버별 멤버별 개인곡 하나씩 부르고. 그거 해체됐구나. 아니 그래서 지금은 여기 혜인유소랑 지희천미만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둘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아 나머지 어디서? 나머지는 어디가? 아 그리고 더 열받는 게 먼저 이 성지미성 이 친구가 연예인 데뷔했거든. 오? 근데 이제 나한테 싸이월드로 뭐라고 연락 온 줄 알아? 이니에지 게시물 다 내려줘. 뭐야? 흑역사라니까. 아. 어. 뭐야? 그래서 걔 뜨면은 다 터뜨리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좀처럼 뜨질 않아요. 무서우신데요. 자, 들어본 적 있어? I prefer guitar version to dance version. 뭐를 더 좋아하고 있대? 기타 버전. 기타 버전을 더 좋아하고 있대. It matches our voice better. 자, match. 여기 봐봐. 오. 너네 이렇게 쓰고 싶을 것 같아요. Matches to. 아, 그냥 자동차로 사용되었다. Shoot도 전치사 아무튼. Shoot? 네. Shoot가 뭐니? 스. 슈트 아 슈트 아 이거 슈트 더 잘 어울린다고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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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혜인 유서의 오늘 수업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자, Hello Steve, I'm Anna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대화문 다보기 다 봐야 돼요. 정말 알겠죠? 자, Ringing. Hello Steve. 맞죠. 아, 너무 충격이야? 아니요. 꿈에 나올 것 같아. 아니, 하이 에나라니까. 갑자기. 하이 에나. 갑자기 생각나. 하이 에나. We are meeting at the art festival tomorrow at 130 righ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저기 현재 진행형의 시제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냐면 가까운 미래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그 외국인 친구 술집에서 만났을 때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갈 거야 라는 말이 안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20대 때 곰곰이 생각하다가 I will go out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Oh, you're leaving 이렇게 말해줬더라고. Yes, I'm living.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현재 진행형. 오케이. 자, 그래서 페스티벌에서 우리는 이제 회의를 갖게 될 것이다. Right, 맞아. What kind of performance do you want to watch first? 어떤 종류의 퍼포먼스를 do you want to watch first? 먼저 보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I want to watch 혜인 유소의 저주. I want to watch the hip-hop dance performance first. 힙합 댄스를 먼저 보고 싶다. 그래서 쌤 때문에 힙찌리를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쌤은 힙합 진짜 싫어하거든. 뭐 욕밖에 안 해. 요즘은 돈 자랑 밖에 안 해. 연속이. 쌤 고딩 때는 욕밖에 안 해. 뭐 자기 삶이 얼마나 어려웠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돈 내가 슈퍼카 타면은 뭐 여자들이 따라온다? 뭔 소리야? 그나 잘 썼어. 와, 분명히. 자, sounds good. 좋게 들리네.
좋은 생각이야. 여기도 사운즈 웰 하시면 안 돼. 사운즈 웰. 나 진짜 이건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So it's at 2 PM at the gym, righ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 PM 언제예요? 2시요. 어느 2시? 오후. 아 낮이야 나. 오케이. PM이니까 이제 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2 PM 좀 그래서 그 댄스 가수도 있잖아요. AM 새벽 2시인가? 예. 그래서 2 PM 쌤 박재범이었거든. 대학교 때. 네? 박재범 2 PM인 거 몰라요? 아 아는데. 어 그거 했었어 쌤. 퍼포먼스. 잘하신 거 같아요. 안 하신 게 뭐예요? 그걸 다 하시고. 밴드로. 보컬 댄스 다 했어. 완성이신데. 아까 뭐지? 어. 쌤이 약간 좀 비주얼이 괜찮았으면 저기 소속사 다 이렇게 문을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안 않고. 안 해보신 경우. 어. 나무랑 대화 좀 보시고. 그건 어떻게 기억하는 거? 아 너무 생각해. 나무랑 뭐? 쌤 순포 나무랑 대화. Yeah, and how about watching? 자, how about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때? 자, what's the play? 로미오 줄리엣. 플레이는 뭐예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4시에 보는 게 어때? Oh, the one at the main hall near the gym. 그 체육관 근처에 메인 홀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니라고 했는데, 자, 원은 앞에 지금 요 관사의 수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명사로 사용을 했고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수일치로 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 쌤 또 대학 때 연극까지 했었어요. 로미오 대박이다. 로미오 Why are you Romeo? 해가면서 이쯤에 지하시는 날 아니야 아니야 Why are you Romeo? 쌤이 줄리엣 역할하신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대사만 기억이 나. Why are you Romeo? 어. 당신은 왜 로미오인가 해요? 왜 그 집안에 뭐 아들로 태어나서 어쩌저쩌 하는 거 있어? 어쩌서 나 말이야 하시고 아이돌도 해보고 말했지. 슈퍼 아이돌. 맞네. 그게 진짜. 자, I saw interesting painting in an art book. 나 아트북에서 좀 재미있는 그림을 봤습니다. Look at this. 이거 좀 보세요. Wow, it looks like a Da Vinci's Mona Lisa.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look 다음에 명사가 오게 되려면 항상 like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오케이. 형용사 보어 가질 때만 like 안 씁니다. 그래서 모나리자, 모나리자 하면 또 쓰면 초딩 때 모나리자 그 절대음감. 모나리자, 모나리, 모, 모. 그래서 모나리자, 모나리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좀 편법 써가지고 빨리 말. 모나리, 우리 모나리자. 이러면 다들 속아요. 지금까지. 왜 초딩 때 그게 아니야? Actually, it's a Mona Lisa by Fernando Botero. 저기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저기 스페인 나라. 아, 스페인어? 아, 스페인어. Fernando Botero. 비슷하죠? 비슷해. Which do you prefer? 뭐가 더 좋니? So, I prefer Da Vinci Botero. 여기는 to 누굴 거 좋아해? 보테로. 아, 보? 에? 다빈치 거를 좋아하고 있잖아요. 다빈치's Mona Lisa has an interesting smile.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재미있는 웃음을 가지고 있어. How about you? Well, 나는 뭐를 좋아해? 보테로 거를 더 좋아해. His Mona Lisa is cute and it looks modern. 여기서는 바로 형용사 오게 됐습니다. Modernly 하면 안 되나? Modernly. 지금 이렇게 웃지 마. 시험 때문에. 아니, 그런 단어가 있어요? 모던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거 방금이야. 그래서 뭐 겪어. 근데 여기에 그냥 구사 쓰고 싶으면 안 된다고. 모던리. 모던리 있는 줄 알았어. 아, 적었는데. 아니, 중국 사람 이름. 모던리. Which do you prefer? Which do you prefer? Listening to music or reading books?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 두 개. 오케이. 뭐 들어가 있습니다. I prefer listening. 뭐를 더 좋아해요? 뭐보다? 여기 투야. 책 읽는 것보다 음악 듣는 게 좋아.
뭐야 쾌락을 쫓는 자, 편안한 걸 추구하는 자. Me too. I prefer reading books to listening to music. 나는 책 읽기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와. 어디 하고 있어? 뭘 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해인 유서의 수업을 지금 안 듣고 있는 건가? 여기 뭐? 아 옆에 거 이거. 뭐 해인 유서의 수업을 잘 써야지. 감사합니다. 어, 멤버 추가가 몇 번 있었긴 했는데. 그래서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그 신 믿을 신 달이야 월신지 달의 부드러움. 아니 얼사 뭐가 되게. 그리고 이제 느낌이 이상해. 삼인의 이제 어둠도 있거든. 삼인의 어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애랑 효랑. 충 있었던 건데 충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거에서 불 화의 암희 불의 어두운 기쁨 이 시간 내가 네 개짜리 왜 너무 그러지? 초효한 풀의 차가운 눈물 이 시간 무슨 일이야? 다 한자예요. 다 한자예요. 자, Hi, we are planning to school festival. 우리는 school festival을 준비 중이야. So you have to find our students' favorite types. So performances, 라고 이제 find out. 뭐요? 알아내다. 자, may I ask you a few questions?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a few. 장 few 하시면 안 됩니다. 자, so, sure. What kind of performance do you like best? 뭐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까? I like music performances best. 가장 좋아합니다. 음악 퍼포먼스를요. Okay, then 그럼 which do you prefer, rock or hip-hop? 락이 좋습니까? 힙합이 좋습니까? I prefer rock to hip-hop. 뭐 좋아하는 거야? 다시 물어보면 오세지. Rock. Okay, 세뇌 잘 되고 있습니다. Who's your favorite musician? 너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이 누구니? My favorite musician is TJ. TJ 미디어. 타잔. 아, 타잔. 타잔은 요거잖아. 타르즈. 그래. 타르즈. 스페인식으로 하면 타산. 타산. 자, great. Thank you for your answers. 여기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Can you tell me I want to buy a guitar? 기타 사고 싶어. There are various kinds. 다양한 종류. 이런 명사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 수식도 받아볼 수 있다. 자, 다양한 종류의 기타가 있습니다. What kind of music do you want to play? 무슨 음악을 연주하고 싶니? I want to play pop songs. 팝송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쌤 스무 살 때 슈퍼스타 K가 너무 떠가지고 다들 기타 배우러 다녔어요. 아니 쌤은 배우려고 했는데 이게 손가락이 이게 안 돼 이게. 이렇게 뭐 어떻게 잡는 주법이냐 안 되더라고. 뭐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Then you should get a classic guitar. 그러면 클래식 기타를 사야 되겠구나. Okay, I will take a classic guitar, 클래식 기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야, 다 왔어. 시간 거의 없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 어, 진짜요? 네. 아니, 저는 아직 10분이 남았어요. 왜? 아, 숙제? 두 시간이 남았어요. 전 3시간이요. 세 명이 나와라 할 것 같은데, 세 명이. 아니, 양성이. 네 명까지 나와라 할 것 같아. 근데 은세에서 은지 말고 사진이 사진 찍어줬어요. 아, 어? 좋은데? 아 오늘 했는지? 아 알겠어. 아 맞네. 오. 자. 안 했는데. 어디? 뭘 다 했다고 나. 다 했지. 아 됐지. 아 좀 작작 좀. 아 뭐하세요? 왜 떨었어요? 아 쌤의 바다의 부드러운 미소를 뺏어갈 건가? 아 바다의 부드러운 미소. 가만히 가. What are you reading, Sally? 뭐 읽고 있니? I'm reading the Maze Runner. Maze Runner 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 미노 나온 거. 미노를 한국인 나온 거. 미노스요? 아니. 미노스. 한국 배우 나오는 거 Maze Runner. 미로 탈출. 그게 어? 영화요? 오. 그냥 실전 존재. 들어봤. 완전 재밌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미로 탈출. 나 그때 7살 때 봤을 때 너무 재밌어. 맞지. 그 넷플릭스에 2까지 있거든? 넷플릭스 짜증 나는 게 3까지 있어. 2까지 밖에 없어. 3는 또 돈 내고 사야 돼. It's about boys who are put in a maze.
미로의 가치인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란다. 그래서 실제로 남자만 나와요. 이렇게 관계 대명사. 여기 푸푸푸 그리고 3단면 푸푸푸. 그래서 혹시라도 오세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니지. 에이 절로. 너무 무시한다. 아? 아니 다시 생각하는 거지. It's a great story. 대단한 이야기야. I've seen the movie of it. 나 그것의 영화를 이미 봤어. 본 적 있어. I prefer the novel to the movie. 나는 소설이 더 좋아. 왜? 너는 그걸 좋아하니라고 해서 여기에 대명사 수일치들 잘 보셔야 됩니다. 대명사 수일치. This novel has various stories.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the movie didn't show some important part of the story. 몇몇 중요한 부분을 삭제했다. 그래서 소설판을 이제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영화판들이 자주 사곤 하죠. 하지만 쌤은 영화 보고 나서 책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노잼이더라고요. 아, 네. 책부터 보고 영화. 그래서 영화관에서 쌤 초딩 때 해리포터 우와 이거 보고 책 딱 펼쳤는데 두 페이지 읽고 더 봤어요. 자, there is a great concert this Saturday. 자, 콘서트가 있을 거야. Do you want to go there together? 같이 가고 싶니? What kind of concert is it? 그거 콘서트가 무슨 종류니? 이 사람은 김진환 씨가 락에 미쳐있나 봐요. 락 콘서트야. There will be rock bands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 락 밴드가 올 거란다. Sounds cool. 아이고. 자, 그래서 오세진 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쿨리. Okay, I'll go with you.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Great. Let's meet at 5 PM at the bus stop.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No problem. I'm looking forward to it. 이렇게 말하는데 looking forward to 무슨 말이야? 뭘 뭐를 하지? 하시. 자, 학수고대하다입니다. 학수고대가 무슨 말이요? 기대하니까. 학 머리 빠지게 기다린다라는 거. 진짜 학수고대. 아니, 그 학이 목이 길잖아. 책 이런 게 있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목 빠지게 기다린다 이거. 그리고 여기 투는 무조건 전치 삽니다. 알고 있어? 네. 오케이, 알았음. See you then. 그럼 그때 봐. 라고 하면서 Feeling the blank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야. 일단은 오늘은 숙제 먼저 안내하고